네, 첫 번째 경기 펼칠 선수는 서초고등학교 소속 양지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양지원 선수는 앞선 준결승 때 20부 노머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네, 양지원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양지원 선수 서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고 지난해까지는 이제 고등부로 네. 계속적으로 다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번 노스페이스컵을 맞이해가지고 네. 네, 처음으로 이제 일반부에서 활약을 하게 된 네. 선수예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이번 노스페이스컵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선수들은 고등부에서도 경기를 치르고 네. 그리고 또 만 16세 이상인 선수들은 네. 일반부에서도 네. 다시 한번 또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예, 그렇게 규정 지어졌기 때문에 네. 예, 선수들에게 이렇게 많은 그 폭을 넓혀주는 거죠. 네. 양지원 선수에게도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텐데요. 네, 7번이 주어지는 난이도 결승 경기 네, 시작했습니다. 예, 여자부 경기 또한도 루트의 난이도가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여러분께 그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네. 예, 앞서서 보내드렸던 남자부 경기 결승전 루트가 난이도가 5.14A의 예, 육박한 네. 난이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여자부 역시 예, 추정 난이도가 지금 5.13BC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예. 네, 여자가 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예,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인데요. 네, 양지원 선수 지금 이렇게 등반을 하고 있는데 홀드와 홀드 사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움직임이 되게 큰 움직임을 그렇죠. 써야 된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큰 동작을 펼쳐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구성되어 있는 홀드들을 보면요. 네. 이렇게 손을 갖다 움켜서 잡는 그런 클림프 홀드보다는 네. 핀치 홀드라든지 네. 슬로프 홀드가 많고 특히나 핀치 홀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루트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다 보면 굉장히 소나기를 넓게 쥐어야 되는 네. 예, 그런 핀치 홀드들이 또 구석구석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 이제 손이 특히나 좀 작은 네. 이 여자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손에 힘을 많이 주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힘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이 좀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그런 예, 것이죠. 아무래도 또 펌핑이 가속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힘보다도 더 많은 힘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네.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지원 선수 지금 예, 등반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루프 구간 이제 거의 다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홀드를 잡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네, 지금 네. 양지원 선수가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삼았는데요. 네. 저 루프 밑에 구간을 네. 왼손 홀드하고 오른손 홀드를 같이 사용해서 레스트 포인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밸런스 잡는 게. 그래가지고 네. 오른손 홀드 잡고 있는 자리에 왼손을 겹치기 위해서 네. 예. 왼손이 올 자리를 조금씩 오른손을 벌려가면서 네. 만들어준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홀드 하나를 이용해서 예. 휴식을 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지원 선수 이제 루프 구간으로 들어섰는데요. 네, 첫 번째 클립 포인트부터 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루프 구간을 또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네, 양지원 선수 지금 글쎄요. 지금 시간을 조금 지체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여의치가 않은 모습인데 일단 클립을 했고요. 네, 지금 좀 불안합니다. 네, 위험한데요. 네, 양지원 선수 지금 예, 어깨 쪽에 데미지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할 수 없이 네, 좀 예, 지금 마지막 풀어주고 예, 있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음 네. 구간을 진입하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는 마지막 휴식을 취한 아쉽네요. 양지원 선수. 네, 양지원 선수 그 루프 초입에서 네. 지금 클립을 실수를 했는데 예, 그게 네, 네.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네요. 네,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양지원 선수의 기록은 이렇게 되면 26 플러스가 되겠습니다.